안녕. 들어오고 있나요? 좀 늦긴 했지. 12시 1분이면은 맞아, 근데 좀 아침이지. 근데 지금 무슨 일이지? 이제 목요일이야. 목요일에서. 목요일 아, 그럼 됐어요. 늦었네, 미안. 목요일 됐는데 휴일이 아니었다. 휴일이 아니어서 이제 뭐야, 그거 잡아줬어? 왜안 켜지는 거야? 왜 리얼타임 모드 아 이거구나. 리얼타임 모드를 설정합니다. 이 시간에 안 피곤하네. 저희는 지금 무적입니다. 누구 몸들을 무적이에요? 잠깐만요, 저 확인 한번 할게요. 왜요? 무적 아닌 것 같은데. 무적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생일 벌써 끝났는데요? 이거 무적이야. 아이, 왜냐, 덤벼를 마지막 방송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다 이겼잖아. 네. 그래서 패기가 사라진 거야. 아, 근데 덤벼 다 끝내버렸잖아. 아, 다 맞고 끝난 거 아니었어? 형 미비처럼 다 맞은 거 아니었어? 미울 때 내가 때렸는데? 그러니까 다 맞았잖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와우,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덤벼 막방이었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스케줄 끝나고 그래도 잠깐이라도 달님들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야심한 밤이지만 잠깐 그래도 켰습니다. 야심한 밤 오지 않아. 무더운 밤 아닌가? 야심한 대사하잖아요. 네! 남이고 밤이고 대사하면 혼나요. 너는 내 파트 개사해. 우리 곡. 아, 오케이. 형 우리 곡이잖아. 형은 형이 개사한 거 아니야? 소화기. 소화기 던져. 소화기 던져는 그냥 아름대로 말한 거잖아. 그거는 받을 수 근데 그거는 받을 수 있어. 우리 곡이니까. 오케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 덤벼를 보냈네요. 되게 엄청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되게 순식간에 벌써 막방이야. 약간 이렇게 돼서. 순삭. 근데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콘서트에서도 할 거고요. 와, 그렇다고. 어떤 행사는 음악 방송에서 못 보잖아요. 아, 혹시 몰라요. 우리가 또 어디 날아가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아, 뭔지 아시죠? 락 날 파리. 어딘가로 날아가고. 아, 런던은 떴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자세 아주 좋아요. 네. 이런 게 전혀 이런 게 아주 스포일링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죠. 나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네. 아, 그리고 시나 말했다가 알아. 내가 쓱 한 다음에 바로 맞다 하면은 바로 말하는 거지 뭐. 그리고 또 슬쩍 스포하면 내가 말하면 안 되지. 정확히 모르면 스포로 스포하는 것도 어렵다. 야, 런던에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알고 갔어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다른 걸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제가 저 지금 안 할 수. 말이 안 돼서 건배해야죠. 활동 원투데이 합니까 지금? 네? 당연히 최신 타이틀곡. 원래 최신 타이틀곡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아이들의 궁금해. 근데 그 미리 말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하겠다라는 예상이 강력한 그런 예상이 간다. 아직 변수는 많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아, 그건 그리고 오늘 뭔가 막방을 축하하기 위한 그런 콘텐츠들이 또 나왔잖아요. 뭐죠? It's live. Yeah, it's live. It's live. 보셨나요, 사람들? 저희가 또 그 It's Live를 위해서 그 살짝 그 저희가 살짝 피곤해 보였던 이유도 그 It's Live가 한몫했죠. 아, 그 활동 초기 때. 네, 바꾼으로. 아, 또 It's Live에서 핸드마이크를 넣고 싶었죠. 네, 또 이제 핸드마이크 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아, 뭘 수정을 했어요. 수정이 아니라 구성을 수정을 했지. 계속 설마 눈치 못 챈 거 아니죠? 맞아. 아니야, 그냥 시작할 때도 버니가 말해가지고 뭘? 다른들이 알고서 갔을 거야. 또 항상 저 인트라이브 시작할 때 마이크 하면서 퍼포먼스 하면서 라이브를 했었는데 이번엔 인트라이브만을 위한 퍼포먼스 준비했다. 맞아. 얘는 항상 그런 거 보면 무대만 보고 멘트도 안 보잖아. 내가 멘트 안 했으니까. 와! 아니 얘 항상 자기밖에 몰라. 야, 뮤비 때도 그렇고 아주 이기적이야. 이기적이야 진짜. 우리 두 번째야. 내가 어? 아니 근데 외모도 이기적이면서 무슨 말이야? 형 잠깐 물 마시고 와요. 졸리지? 피곤하면 저 나가 있어. 형 이건 먹방 봤어? 나 봤지.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술 먹는 거. 거기서 권이 형이 뭐라 했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뭐라 했지 기억 안 나는데 계속 하셔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뭐라 했는 거? 마지막에 쿠키 영상 있다 없다? 어? 마지막에 쿠키 영상이 있다 없다? 아니 퍼키 영상이 있어. 쿠키 영상. 쿠키 당연히 없지. 있어요. 자, 이소우 나가! 이소우 나가! 아 근데 봤어, 진짜 봤어. 예. 올라왔는데 내가 나한테 고마워요. 클립으로. 아, 올라온 거 봤어? 네, 올라온 거 봤어. 선배라서 선배.
그럴 수 있죠. 장난이가 진짜 왔어요. 네. 근데 2라이브 진짜 약간 재밌게 했어요. 또. 맞아요. 아, 그 되게 애초에 원래 오리지널 자체가 약간 파워풀 하잖아요. 비트도 그렇고. 근데 이게 진짜로 드럼 비트가 이렇게 빵빵 빵빵 하니까 사실 이게 비하인드인데 제가 그 후반부에 무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막 하는 멘트 있잖아요. 살짝살짝씩 이렇게 잘려서 나갔는데 제가 하려던 말은 그때가 아마 첫 번째 한번 하고 나서 리허설 하고 나서 제가 멘트를 했었는데 살짝 멘붕이어가지고 약간 저희가 약간 조금 살짝 당황했지만 그 밴드 사운드와 저희들이 어울려져서 잘 한번 소화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멘트였었는데 결국에는 몇 번 하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잘 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게 세션이랑 하는 게 합을 맞추는 게 진짜 신나요. 그치. 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공연에서도 해보고 싶은 느낌이 나는데 그 친구들이랑 그리고 또 이제 그 세션 그 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딱딱딱딱딱 완전 장인 완벽한 하모니를 장인 악기의 장인 보통 프로라고 하지 않나요? 아 그걸로 장인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귀에 그 인이어에 진짜 와 저는 논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네. 네. 친구들 얘기 안 듣고 리액션만이에요. 좀 들어보세요. 넌 정말 이기적이야. 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미안해. 너 그냥 이기적인가 해. 어? 먹는 것도 말이야. 회사만 마시는 거고. 어? 야 사실 너무 열심히 듣고 싶었는데 화분이 형 말을 듣고 약간 야 뭔 소리야. 무슨 뜻이야? 아니 처음에 약간 아니 밴드 사람들이 당황했었는데 잘 어울렸어. 네, 당황한 모습이 나가서 아까 못한 것처럼 보일까봐 였는데 나중에 적으면 잘했다 였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뒤에 나온 멘트마저 안 봐가지고 그게 다 봤어? 맞아요 정말. 오! 너 정말 이기적이야! 아무튼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활동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오 이상하다 라는 걸 되게 느껴봤던 게 오, 제가 오 이상하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더 맛이 없겠죠? 아,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지 사랑하면 왜 맛을 몰라? 오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 원어스 스케줄에서 제가 안 빠진 적이 저는 이번에 처음이었어가지고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더라고요. 제가 빠진지도 몰랐어요. 너무 완벽했어가지고. 진짜 언제 말하는 거야? 초반에 처음 코로나 걸렸을 때. 아 룸나잇도 그렇고 잘 빠졌어요. 조용해봐. 그건 괜찮아. 아, 아니 괜찮아. 어쨌든 안 말하면 괜찮아. 처음에 안 아팠어. 너만 봐줘. 그거 괜찮아. 아 근데 왜 넘어가? 네. 지금 넘어가요. 거기 마음이 아파. 아 말해봐. 내가 한번 들여다볼게. 잠깐 기다려. 건이 마음이 상했어 지금. 야 오 이상한 건이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오케이 그거 말해봐. 아직까지 괜찮은 거 말해봐. 그러니까 처음에 어쨌든 영종이랑 나 없이 멤버들이 네 명이서 활동을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기특했구나. 기특도 했고. 들어봐. 제발 듣고 싶어. 아니 팀들이 응원도 되게 많이 했는데 걱정을 되게 많이 받고 시작한 활동이었어가지고. 근데 지금 잘 맞춰서 기분이 좋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그냥. 되게 간단한 얘기를 하고 싶어. 아, 처음부터 걱정 끼치고 시작을 했다. 아, 내가 민폐였다. 진짜 뭐도 안 보였어. 끝. 근데 진짜 정말 다행히도 둘이 이제 또 무증상으로 또 잘 회복을 하고 다른 멤버들은 또 걸리지도 않고 건강하게 또 활동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이번 활동도 또 건강하게 활동하기 또 나름 성공한 거지 않을까요? 이쯤 되면 난 슈퍼헌체가 아닐까? 형 아마 지금 플랩상 이제 보시다 아직 끝나진 않았어. 저항 플랩이야 뭐. 내가 진짜 이거 왠지 알아? 왜요? 우리 그 최근 그 해외 가가지고 콘서트 할 때 마지막에 내가 코로나 이 자식들!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기억나? 그게 왜요? 기억이 나. 그래서 내가 플랩이 세워서 걸렸던 거 같아. 코로나 이 자식들! 해가지고 걸린 거라고? 우리 자리. 형도 오늘 해봐. 내가 오늘 너 플랩이 세운 거 같아. 안돼 방금 했잖아. 아니요 난 근데 진짜 뭐 그래 어쨌든 안 걸리고 한 게 응원인 줄 난 진짜 슈퍼홈체라 응원해 건강하게 건강해 아프지 말고 그리고 그것도 이번에 되게 어색했었어. 이번에 저희가 대형 댄스 하는데 아크릴이 사라졌잖아요. 아 너무 좋았어. 난 처음에 달님들도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그 아크릴 하나 사라졌다고 이렇게 눈을 계속 쳐다를 못 보고 있겠는 거야. 보다가도 약간 살짝 옆에 보고 막. 아니 달림들도 똑같으시더라고. 아크릴 보면 내가 비춰져. 뭔지 알아? 그러니까 아크릴 있을 때는 그냥 달림들 눈에 계속 봐도 뭔가 어색하지 않은데 이거 하나 사라졌다고 뭔가 계속 이걸 이렇게 계속 마주 보고 있으니까 뭔가 되게 막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아, 난 너무 좋았던 게 내 애초에 내가 목소리가 나 잘 들리니까 조그맣게 나오는데 아까 사실 잘 들리는 잘 들리긴 들리고 잘 말하는 것도 잘 나게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다 다행이었어 진짜. 맞아. 아 그리고 그 약간 이렇게 손 잡거나 이런 것도 이제 되잖아요. 근데 뭔가 그래도 조심스러운 거야. 먼저 그래서 먼저 약간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핫바이브나 이런 거 아, 먼저 아, 그런 일 못 하겠더라고. 그게 이제 버릇이 된 거지. 이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원래는 있었으니까 버릇이 된 거지.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야. 맞아요. 점점 이번 먼저, 활동 중에부터 네. 이제 또 새롭게 바뀌고 뭔가 가능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이번 활동 되게 재밌었던 것도 많았고 맞아. 새로 바뀐 것도 되게 많아서 또 이번 활동부터 공방 그래서 맞아. 무대마다 달님들과 함께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너무 또 스케줄이 계속 겹겹이 있어서 너무 아쉬워서 많이 못했지만 미니 팬미팅도 한번 했었어요. 첫 주에 짜릿한 추억이지. 네, 되게 자주 하고 싶었는데 또 저희가 중간 중에 계속 스케줄이 껴 있어서 뜨거웠던 네. 추억이지. 소도 맛있었어. 그리고 둘이 스페셜 MC도 했었잖아요. 아 맞아. 아, 진짜 아, 많이 해봤던 네. 것 같아. 와 거기서 운동하고 왔어요 저. 그리고 진짜, 진짜 앨범 진짜 웃겨가지고 씨. 앨범 수록곡들도 이번에 라이브도 그렇고 라디오에서 라이브도 되게 다양하게 아, 보여준 것 같아. 우리 그 항상 데뷔 초창기 때부터. 우리도 뭔가 평온하게 앉아서 스튜디오잖아 아니면 이거 뭐야 빠는 거 스탠드 마이크나 아니면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노래하고 싶다고 계속 이렇게 노래를 불렀었는데 우리 한동안은 그거에 대한 그 욕구가 없었어 살짝 잊고 있었거든. 왜냐면 이게 안 된다는 우리는 아 너희는 퍼포먼스 부르는데 모습은 그렇게 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고 한동안 그래서 우리끼리 그런 뭐 하고 싶다 이런 말이 애초에 안 왔어. 아 그랬지 내 생각하기에 뭐 콘서트라든가 뭐 이제 뭐 그런 데서 풀었어가지고 이츠라이브였는데 비가 온 맞아 이런 것도 해봤고 우리가 그 어스레코드나 그치 팬미팅 이런 데서 자주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뭐 좀 풀리잖아. 생각하니까 음방에서 오는 게 아니지 최근에 또 처음 왔어. 진짜 너무 뭔가 느낌이 색달랐어 진짜. 맞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고 싶다는 걸 콘서트가 내가 쓰니까 방송국에서 처음 했으니까 확실히 이 핸드마이크가 소음이 되게 잘 돼. 맞아. 깜짝 놀랐어. 이 헤드셋 다니더라. 근데 나는 이걸 한 번 더 해보고 싶었던 게 달님들이 들어와 계시고 이게 뭐야 꽃가루도 날리니까 아, 그냥 되게 예쁜 거야. 응원봉 달빛도 되게 예쁘고 꽃가루도 날리니까 우리가 막 춤에 카메라에 집중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내팠잖아 이제 이 시선을 볼 수가 있잖아. 어, 야, 진짜 나 시선 되게 좋았어. 시선 가까이 이제 시선을 본 게 제대로 보기 처음인 것 같은 게 진짜 춤출 때는 춤에 집중하다 보니까 카메라 볼이야 뭐 하래 이게 맞아. 정면을 볼 일이 많이 없잖아. 내 자리 찾아가리라. 근데 노래하고 이제 내 파트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보면은 와 진짜 예쁘다. 어 진짜 예쁘더라 이게. 맞아. 효과를 날 때.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 이제 시작인데. 맞아. 아 난 개인적으로 약간 우리 백야나 그쪽 그런 약간 감성적인 것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우리 그래도 그 전에도 우리 그때.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썼었는데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인빌 직원이나 불구시님도 춤 있게 하고 그러셨잖아. 되게 하면 콘서트에서 또 안 하죠 되게 오래 됐다. 내가 노래 진짜 좋은데 진짜 많이 오래됐네. 무슨 MC고 진짜 심지어 그 아까 얘기했지만 이츠라이브도 핸들로 항상 해보고 싶다 얘기했었잖아. 아 타이틀곡 맞아 타이틀곡 이츠라이브에서 이렇게 핸들로 맞아. 우리 또 근데 이걸로 하려다 바꾼 거잖아. 맞아 맞아. 우리가 항상 근데 무조 이건 진짜 핸들로 하고 싶다. 아 이번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아 그만큼 우리 팀이 라이브와 보컬에 자신 있구나가 느껴져서 더 어필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달님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또 이번에 음원 차트도 아주 좋아하시고 아, 진짜 며칠 동안 계속 있어가지고 안 믿겨가지고 친구들한테 연락 진짜 많이 왔거든요. 나도 뭐야 진짜? 뭐야 이러고 왜 내 친구들 연락 안 왔지? 친구 없는 생일 때 연락 왔지 친구들? 흑슬 안 써? 어? 생일 때 연락 왔지 생일 때 연락 왔지 연락 왔지 많이 왔지 많이 왔지 혹시 인대 친구들 연락 많이 왔지. 그리고 달님들이 또 1위 후보도 너무 많이 시켜주셨어. 아, 맞아 저희 이번에 처음 네. 뮤직뱅크 1위 후보도 와우 그 더 쇼는 진짜 마지막 활동할 때까지 막방까지 진짜 3주 3주 연속 맞아. 그리고 이제 힘이 진짜 그 있는 거 같아 원래. 우리 엔딩도 해봤잖아 이번에. 아 맞아 음방 엔딩. 아 맞아 근데 진짜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장했다는 거지. 커리어 하야하지 그만큼 이제 원어스는 항상 성장하는 좀 그러니까 초회들이 생각했던 그래 1위 못 시켜도 미안하다 하는데 오히려 우리 성장한 거예요 진짜로. 많이 정말 많이 올라왔잖아요. 맞아 다음에 저희가 딱 그 뭐야
바구니 하나 챙겨서 하나하나 다 쓸어 담아보겠습니다. 다 경험한, 다 경험하는 거지. 우리 발키리 때 그 맞아. 완전 오프닝부터 시작.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 무대까지 해보는. 와 지금 다 해봤어 우리 2등까지. 2등도 해봤어. 맞아 1등도 해봤어. 맞아 1등도 해봤잖아. 다 해봤어 지금. 그때 되게 섬찬. 음원 차트 1등도 해봤어. 대박인데. 뭐가 추억인다. 우리가 안 해본 게 뭐 있을까? 이번에도 안 해본 건 많지. 아, 많긴 안 해본 것도 많고 다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많아도 사먹고 시상식도 가는데 이제 또 왜요? 다 할 수 있어 투문 나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아 여러 가지 경험해보면서 또 앞으로 경험해볼 것도 많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요 우리 이렇게 가는 거야 결론은 내가 더 사랑해 아, 내가 더 사랑해 양쪽을 사랑한다니까 지금 눈치 게임 봐요 내가 더 사랑해 아니, 너네 결론이 못 받아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조용히 요즘 되게 느끼해졌다 지금 세명했어 세명했다 지금 사랑해? 느끼한 사람 밥상이 사랑? 그거 내가 해 나 늦지 않지 너무 안 했어 형은 마지막에 속삭일 거야 마지막에 엔딩 때 그래 엔딩 때 딱 일요일 끊어서 사랑해 어 여자가 귀엽다 엔딩 생겼다 지금 살짝 치는 거 아 조용히 졌잖아 방금 쳤어야 돼 네, 네 말 때문에 조용해진 거야 이거 혹시 눈치 게임인가요? 몰라. 맞아요 사랑의 게임과 눈치 게임 합쳐진 건가 아 달님들이 최애 의상도 물어봐요 나는 먼저 말할래 가쿠 한 차. 예 오늘 입었던 거. 오늘 입었던 거. 나는 첫 번째 아 락스타 같은 거? 뉴뱅을 산 차. 이쁘지. 아그 약간 많이 입은 거. 화이트 스트릿 교복 약간 이런 느낌. 아, 맞아. 블랙 앤 화이트 스트릿 교복 참 말하는 거 아니야 1번? 1번. 어, 우리 나반바지 입은 거. 뱀의 전에 상업등 거. 나반바지. 맞아. 어. 그래 뉴뱅. 아, 또 뱀의 지만 기억해. 아 이게 블랙 화이트 어 진짜 내 차이였어 진주야 나 이름이 그렇지가 않았잖아 이름이 블랙이야 나 화이트가 없는데 진짜 인기적이다 너가 없다고 너가 없다고 아니야 아 맞아 너 반바지인 거 서우 형도 다른 차에서 반바지 야 너 무거운 신발 어 그 차 맞지 서우 형도 반바지 맞아 원래 반바지였죠 원래 반바지였지 네 여러분 아 이치라이브 차 예 that's right 그래 yes first music band 근데 가쿠라는 제가 입었던 게 나는 그냥 그것만 입었을 때 말고 상처 분장이나 붙일 때가 입었어 어, 딱 아, 여기 지금 김건아 부인님께서 난 모든 상처 분장 체외라고 어 봤어 맞아 부인분이 아 그럼 제 1화가 또 상처 분장은 살짝 1화가 있는데 제 부인이랑 저랑 똑같은 마음이라서 괜찮아 와 같은 이상 이번엔 부인 눈치 게임이다 아 제가 또 이제 썰을 하나 그 있는데 저희 이제 저 블러핑 여기 적었던 거 기억하세요? 최근에? 허세요? 블러핑 변수에서 적었잖아요 네 그 이거 딱 적고 이제 취급주의 때문에 지워야 됐었어요 아 맞아요 그거 이제 그 지워주시는 분께서 그 이제 메이크업 스태프분이 아니라 헤어 스태프분이 도와주셨어요 맞아 진짜 이 블러핑을 계속 지워주시고 있는데 목에 제가 진짜 상처가 있었거든요 진짜 긁어서는 그 이게 그 진짜 상처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지우는데 어 이 상처 진짜 안 지워진다 이런 이렇게 닦고 있는 따가워서 지금 이건 진짜 상처인데 죄송해요 제 진짜 상처를 지우고 있었어요 네. 지워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 달님들은 서호형 베레 무척도 좋았대요 아그 형 무대에서 베레 무척 처음 봤어 무대에서 아 베레베레 이게 너무 킹받다 왜? 무대에서 베레 무슨 건 처음 알았어 춤추는 아닐걸? 춤추는 아닐걸? 방송에서 처음 그러니까 막 아닐까? 컨텐츠 이런 거 말고 타이틀곡? 어. 아 타이틀에서 처음 그러니까 음악방송에서 언제 썼었어? 어? 우리 베레모 팬사 봐요 아니 베레모 아니 음악방송 때 방송에서 많이 베레모 음악방송 많은 거야 지금 아 그래 말고 아니 그 전에 언제 써봤냐 언제는 써봤지 자, 저는 만듀님께서 오 미스 코리아 착 좋아. 미스 코리아 착. 나 이거 이렇게 아 뭔지 알 것 같아. 아, 그거 아니야? 보라색. 나 씨 입고 남색. 어 남색 같은. 남색. 리멘데이.
어디 방송을 지키고 나 내가 보라색이라 했는데 보라색 M카 할 수 있을 거 아마. 아, 그 M카 네이비차. 내가 그러니까 네이비래 보라색 아니네. 아, 보라색이 그럼 유배인가? 맞아 말하는 거. 그치. 난 이게 괜찮게 그 보라로 보인다고 했었어. 아, 내가 다시 보라색 아니야? 그랬더니 무슨 차기죠? 왜 남색이죠? 네이비차 M카 한 번도 같은 느낌이야. 이게 무슨 색이죠? 저 남색이죠. 이게 남색이죠, 투블린데. 그 개성차? 뭐라고 하지? 개성있게 다 다. 네가 다르다. 나한테 오 태뜰색 같는다 이랬던 거. 아 맞아 맞아. 나는 소호 형 개인적으로 그거 해봤어. 그 청청의 이거. 아 헤어밴드. 난 뭐가 해봤어? 건이 나 그거 그 약간 4시가 같이 입은 거 있잖아. 빨간색. 아 빨간색? 어. 죽은 운전이 잘 보여서 이거. 건이 레드차 레드차 그럼 이제 건이 레드차 차 돌아와서 건이 레드차 차 레드차 레드차 그 레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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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맞아 맞아 나 막 점퍼 같은 거 입고 있고 어 맞아 아 나 형 자켓 그거 자켓 위에 점퍼 화이트 차 뮤비의 화이트 차 아 그 항공 점퍼 같은 거 입고 아 근데 아니 근데 아 다 더워 내가 시원한 차들 있으면 보면 애들 보면은 다 더워여가지고 이게 바로 밸런스 맞아 누군가가 더우면은 누군가는 시원하고 너무 더워 보여가지고 그런 게 또 있지 원래 패션은 더울 때 덥게 입고 추울 때 추워 입게 너무 더운데 덥다고 추울 때 춥다고 하잖아 난리는 치는데 그렇게 입게 어, 근데 예쁜 게 최고지 그래도 그럼 환웅이면 내가 그래서 나 사실 그 뭐였지 그 흰색 차 있잖아 그 아 흰색 차기라고 부르는 거 맞나 그 화이트 차 뮤비 때 어 뮤비 이렇게 큰 아 이렇게 거기 싸는 거 우주 복 같은 거 이게 그 같은 차 아닌가 맞아 얘도 대본 아니야? 맞아 모자 입고 나 맞아 나그 바지 됐다 만 얼굴 어 그 재능 바지 어 그게 다들 약간 핫했잖아 어, 그래서 우주 복 같은 거 아 이거를 어 그래서 이걸 뮤비 때까지는 사실 4월이고 뭐 뮤비니까 어떻게 하는데 야 음악도 어떻게 하지 이랬었는데 내가 이 알고리즘 이렇게 보다가 한번 보다가 저번에 이지의 예지님이 아 원문인가 퍼가 퍼 이거 짠스에서 이걸 하시네 같은 거야 딱 성공할게 프로는 이겨내야 된다. 이거를 깨닫고서 그냥 아 스타일리스트님 제가 입겠습니다. 땀샘 많아. 이거 보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입었었어요. 퍼는 그거 보고서 내가 그냥 아 즉 해야겠다. 가족들은 한분 지금도 많으시고. 맞아. 아 그리고 우리 이번에 처음 해본 것도 있다. 저희 네컬 라이브에 계속 뜨고 아 네컬 라이브 계속 뜨고 있잖아요. 인생 네컬. 우리 그거 언제 왔습니까? 그거 하니까 나 되게 그거 뭔지 알아? 약간 셀럽된 기분이잖아. 약간 어, 나 인생 네컷도 지금 제로. 아 근데 원래 나도 원래 인생 네컷이 200이? 아 처음 200이야. 그게 먼저야. 다들 인생 네컷 안 찍나 봐. 아니 그럴 세대가 아니에요. 주로 뭐 생일이거나 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뭐 약속 저기 지나가다 인생 네컷 보면 한 번씩 찍는. 아 우리 그거 스케줄 잡아서 찍으려고 해야 되냐? 왜냐면 그 빈 시간을 한번 보. 빈 시간이 뭐냐? 인생 네컷 들어오면 인생 네컷 스타트 이렇게 뜨잖아. 돈 넣으면 딱 거기부터 그냥 원서 사진. 와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약간 예를, 형들도 그 약간 예를 들자면은 은갈치 그거 쓰고 있는 그거. 그 게임 만약 게임 같은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게임 로딩창이랑 홈창을 그런 거가 딱 우리로 확 찍는 거지. 아 근데 그건 그게 그렇게 형 그 롤 할 때 그 한 명 한 명 이거 스킬 뜨는 거 있지.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영재 혼자서 설명했던 거 계속 뜨는. 잠시만 기다려. 소그노텍에 소그노텍에 약간 원어스 그게 스킨 있다 이런 거 쳐. 스킨이 원어스인데. 맞지 뭘 보다가 뭘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형 뭐 인생 알비. 아 보게 반대 반대 반대였습니다. 이거 그만 하자마자 우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비안 이거 얼마나 큰 거냐고 비안을 나왔는데 두번 찍었는데 이거 한번 어떻게 말해야지 하다가 알비도 올려다가 너무 어려워. 아 우리 후반도 좋고 그러네 우리 이번에 인트로도 어 인트로 됐어. 카드 쓴 거 처음이었어. 인트로 맛집이죠. 이번에 파브 마집이지. 방송국에서 세 개를 했는데. 지급주의도 했고 또 중앙화 저희가 스카이다이빙 고가라. 네 개. 어. 그러네 스카이다이빙 한 거 말해도 되잖아. 나는 지금 스카이다이빙. 우리 지금 스카이다이빙 연습하다가 와서 늦은 거다. 맞아. 맞아. 이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답답했어. 아, 속 시원하네. 와, 그럼 우리 느끼는 당나귀 말하는 게 지금 급급이야. 우리 그럼 눈에 빠지도록 말고 다음 거. 그렇지? 아, 아니지. 그것도 있잖아. 담배 bring it on English. 아, 라이브도 뭐든. 어, 라이브. 어. 근데 English 버전 안 했지. Yes, English version. 아니 그건 일단 미스터 푸드 있잖아. 미스터 푸드 했잖아. 했잖아. 아, 이거 또 했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활동이 했던 노래들.
지금 두 눈빵 하고 싶다. 그렇지. 그것도 아, 나 언제 빠지 않을까? 아, 그래. 아니, 지금 여기서 빠져 할래? 어? 여기서 빠져 할래? 언제 빠지 않을까? 아무튼 내 마음의 표적들을 I'm about to blow. 오오오오오 리포트예요. 난 이미 유대야. 난 이미 나에겐 유대야. 내 마음으로 이거 외워야 돼. 근데 지금 늦었기 때문에 목을 좀 아껴요. 목을 아끼세요. 아니 우리 목 안 아끼기로 했어. 처음에나 나랑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어? 이게 언제 어? 끝날지 모르는데 아껴서 뭐해. 하루하루 살듯이 다 써버려 그냥. 좋아. 그런 마인드 아주 좋아. 그래서 티어스를 부르고 그냥 목에 나왔었어. 전 괜찮았다. 아 그리고 내가 맞아 아까 말하는 게 뭐냐면 또 아, 이번에 뭔가 나보고 싶었던 거 막 하고 싶은 거 많이 나갔네. 그리고 어 어제였나? 그거 어제였나? 아이키 어? 선배님도. 아 진짜. 엊그제죠? 엊그제인가 이제는? 아 그래요. 한 시간 지났으니까. 네네. 깜짝 놀랐어. 열받네. 저 나누는 거 열받네. 너무 재밌는 거. 아 근데 춤 난 진짜 들었어요. 춤만 춘다 했어. 덤서? 아 계속 그 이제. 아이킹도 어, 아니 그 아이킹도 그렇고 이제 강민한테서 아 힘들 거다 어, 춤만 춰도 힘들 거다 했는데 아 춤만 췄는데 별로 안 힘들고 재밌는 거야 사실. 아 재밌었지. 어 그래서 재밌었어 진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 춤만 춰도 힘들 거야를 막 말을 너무 많이 듣고 맞아. 막 컵에다가 얼음까지 막 주시고 힘들 거라서 막 마실 거 많이 드시라고 하고 걱정을 미리 어, 많이 할까. 아,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 걱정 많이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우리 그 인간극장 또 나왔잖아. 인간극장. 아! 내가 하려는 얘기 얘기했어. 말도 인간극장. 진짜 정말 거의 월화민 때부터 너무 찍고 싶어요, 찍고 싶어요. 이거는 서울 형이 하드 캐리 했지. 진짜. 아 건이가 하드 캐리 했지. 하지 마. 근데 진짜 잘 잡았어. 그래서 시계 어떻게 됐어요? 나 없어. 아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잡냐? 너 잃어버렸냐? 그 집에 있잖아요. 형 그거 언제 차고 다녔잖아. 어디 안 찾는데? 지금 나 없어 할 거야. 어디 안 찾는데? 형. 그럼 형 집에 있는 건 형 게 아니겠네? 나 집에 없어 진짜. 집에 없다. 어, 진짜 숙소에 있는 건 형 게 아니겠네. 처리한 거예요 형 그러면? 처리를 당한 거. 아, 찾아봐. 찾는 사람이 가자. 오케이. 형 그럼 그냥 훔친 거예요. 원피스야? 자, 아니, 찾아봐. 내가 이곳에 넣어놨다. 뭐 거의 가방 아니면 그런 데 뭐 있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번에 진짜. 뭐야 음방 갈 때마다 너무 잘 챙겨주시고 맞아 또 산업도 되게 많이 하게 해주셔서 달님들 잔뜩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와 오늘 또 서우 세트도 너무 예뻤고 아, 세트도 있었고 맞아 서우 또 오늘 또 케이크도 받았잖아 어제 생일 아 맞아 지났는데 오늘 또 이제 어제 쇼 챔피언에서 어제 열받네 진짜 어제야 뭐 어떡하지 야 오늘 야 진짜 어제야 그래 케이크 딱 주셔가지고 딸기 케이크 딱 먹었습니다. 그것도 해줬잖아. 그거 그 자동차 이벤트도 해줬잖아. 와. 왜? 그거 사진 떴어. 사진 떴어. 올렸어요. 알아. 놀리려고 했는데 왜? 미안해 형. 형이 하면 진짜 몰라 보여. 얘네 놀리기에는 얘네가 우리보다 그 소식이 빨라. 아 나도 봤지 사진 올린 거. 거기 글 거기 글도 봤지. 글도 봤지 거기. 어? 기획 거기 글도 봤지. 헤이. 헤이 난 건이랑 소통을 하고 있었다니까? 사진 뽑으면 내느라고 소통한 거 아니야? 그렇지 무슨 소리야? 아니 그 사진 올리는 거 사진 올리는 것 때문에 이게 여기저기서 안 되는 거 아 우리가 우리도 같이 준비했다는 소리였어 아니 그 그거 저희 아이디어 같이 알죠 회사 약간 원래 살짝 약간 노멀 오리지널 버전으로 축하해 주려다가 단톡방 모여줄 수 있어 우리 아 진짜 아 이거 뭔가 살짝 아쉬운데? 아침에 아침밥 챙겨줘? 아 아침밥? 다들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원래는 밤 12시에 챙겨주려 했는데 멤버들이 아 근데 솔직히 이제 너무 뻔하지 않냐? 피곤하다 심지어 12시 전에 잠들었어 서우 형 그래가지고 진짜 야 다음날 무대 있잖아 12시에 나긴 했었어 그래도 형 생일이잖아 아, 나 12시에 흔들어 깨워서 생일 축한다 내가 좀 더 재미있는 게 나한테 화낼 것 같아서 그래서 허웅 형이 이제 그럼 아침에 사주자 비싼 아침에 사주자 했는데 생각보다 그냥 일찍 나가서 연연대가 없었고 비싼 밥 사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스케줄 중에 한번 서프라이즈로 한번 촥 해볼까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가 딱 나와가지고 차에 막 요란하게 샥샥 해가지고 저거 내 모방이었는데 아니 동지 생일 때 한번 되게 화려하게 장식을 해줘가지고 되게
뭐 이제 되게 엄청난 축하를 받았습니다. 좋아해. 동주도 하고 싶대. 해줄 거야? 동주? 자동차 이벤트 내 로망이었어. 동주는 맞으면 장난감 진짜 잘 해줄게요. 동주는 자동차 위에 태우고 달리자. 아, 리본 묶어가지고 리본 묶어서 그러니까 차가 있어. 그 위에. 동주를 자 동주를 자동차로. 그럼 동주 그 전선에 입력하자. 야 성냥은 너가. 야 성냥 동주 미쳤지. 이거랑 그 이거 말하는 거 맞아? 야! 내 신나 보이지? 그래 보내주셔. 아 그럼 진짜 교통체증 싹 없어지죠? 교통체증 진짜 치킨 먹고 싶어. 어! 아 고마워요. 고민했는데 봉합도 하고 교촌 먹어요.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다 없어 지금. 아 배고파 너무 지금. 배고파. 배고프다. 그리고 또 우리 이번 할때 또 뭐 있죠?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라디오도 아이돌 라디오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고 막 맞아, 라디오 진짜 엄청 나오고 많았죠. 아돌 라디오 가드 스테이지 오픈했잖아. 아 맞아. 진짜 가자 이후로 처음 오픈하지 않았어? 그 이후로 이제 내 기억으로는 우리 가자 활동 끝나고 원이랑 같이 한 아돌라가 마지막. 아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 점점 코로나가 아사갔던 것들을 점점 돌아오겠어. 빼서 와야지 이제. 그리고 원더케이에서 스페셜 클립도 맞아. 아 맞네 찍었잖아. 아 맞지 맞지 맞지. 이게 약간 덤벼 결산 같은 느낌이네. 아 우리 이번에 스토리 필름도 찍었네. 아 수가 떠줬고 아 열심히 준비했고. 맞아 맞아. 스토리 필름도 처음으로 하고 어색한 거 연기하고 연기 나름 괜찮던데. 아 거리 입에서 카드를 왜 넣는 거야? 거의 진짜 나온 거 진짜 나온 거야. 그거 연습해서 깼어. 와 이거 거의 그거 먹느라 쪄서 튕겨 안 해요. 하면은 카드 켜놔. 오 괜냐? 진짜 나왔는데. 이거 먹어. 이건 배빵. 아래퍼. 어쩜 이상하네. 이건 먹방인데 들어 안 내려가지고. 야 너 그거 유튜브로 해라 배빵. 이건 배빵. 카드. 아니야 먹는 거를 먹는 걸 찍어놓고 다 리버스해. 오. 그거 어때? 재밌겠다. 야 나 다 먹어. 너무 더러워. 형이 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였냐 이번에 너무 근데 할 것도 엄청 많이 말하긴 했어 지금. 맞아 라디오도 진짜 많이 불러주셨고 많이 갈 거고 에 앞으로 잡힌 스케줄도 많고. 맞아 근데 더 대단한 거는 이렇게 많이 말했지만 아직 저희들의 활동은 끝나지 않았어요. 예 틱스터 활동이 많습니다. 틱스터 활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스카이다이빙 무대 공개 안 했고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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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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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지도 통과를 지금 달인들이 열심히 말해주셨어. 맞아. 통과는 사실 진짜 초창기에 했었던 스케줄 중에 하나지. 그치? 사전에 했었던 스케줄 중에 하나지.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억이 안 났던 거지. 사실 거기서 이제 지구주의 최초 공개했죠. 맞지 맞지. 지구주의도 최초 공개하고 항상 저희 컴백 때마다 고장난 노래방 불러주셔가지고. 맞지 맞지. 출근반 재밌게 출근하면 항상 맛있는 거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었잖아. 복돌이탕. 아 맛있었어 맛있었어. 다른 메뉴는 묵은지 닭볶음탕이었는데 저희 복돌이탕을 같이 시켜 먹었죠. 빙수도 먹고. 아, 빙수. 와 빙수 맛있었어. 빙수 빙수. 너무 잘 챙겨주셔. 그것도 먹었잖아. 그리고 맛있는 거 맛있는. 그렇게 먹었잖아. 아 그렇게 먹었잖아. 아니야 아까 그렇게 말했어. 어쨌든 뭐 이렇게 되게 아직 활동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많은 활동도 하고 좀 뭔가 이번에 수록곡들이나 곡들을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좀 원래는 막 두 곡 아니면 이렇게 보여주다가 세 곡 보여주다가 이게 네 곡 보여주고 지금 이제 거의 다 보여드린 거니까 진짜 다 보여드릴 예정이었다. 럭키 들어오고 아아 성은 모를 걸. 당연히 나는 그때 맞아 내 시작하셨어. 근데 뭐라 아야 네. 아, 스케줄 언제 나셨다. 근데 이거 럭키 드로우를 이렇게 누르면 우리 포토카드가 떨어지거든. 아 진짜?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사인한 게 곡불 랜덤으로 나왔어. 럭키 드로우 근데 내가 딱 불렀는데 영수 형 사인한 게 나왔어. 와 근데 누가 줬어? 어 그래서 드리고 왔어. 우리도 계속 했는데 형만 나와가지고 다른 멤버 나왔어? 아쉬워.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른 멤버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나오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영수형을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한 5개에서 5번 이렇게 드 몇 개를 사서 사야지 누를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신선하다. 우리가 주인공이라서 계속 눌렀어. 럭드도 와 재밌겠다.
그래서 그거 다 사인해서 다 근데 거기 팬분들 되게 많아졌어. 다 데리고 왔어. 그래서 그게 난 좀 특이하고 좀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뭔가 그 뭐지 회사나 아니면 뭐 우리 뭐지 아니면 라운지 이런 데 말고서 그러니까 우리만의 공간이 약간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어. 좀 신기하더라고. 왜냐면 한 공간 자체가 우리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거 지금도 해요. 우주편에서도 원어스 이벤트 카페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거기 재밌는 이벤트 많다니까 많이 놀라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 우리 그거 해본 적 있잖아. 국집 하는 데랑 아 맞아 그때 미안한데 일본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맞아 그래서 나도 특이했어. 그리고 막 홍대 합정 그러니까 여기를 홍대 가 다니던 곳에 뭔가 딱 우리가 엄청 큰 막 우리 포스터 붙어있고 맞아 특이했어. 그리고 또 준비해주시는 분들께서 또 이렇게 이렇게 활용될 거라고 또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셀카 예쁘게 찍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그랬답니다. 그거 한번 누를 때마다 돈이야. 아 모르고 있어. 얼마나 차라서 두 번 누르면 어떻게 돼? 두 번 내야지. 내야지. 와 아니면 그냥 두 번째 내는 거 안 하겠다고 하면 해주지 않아? 두 번 누르면 근데 사인도 아 그럼 사야지. 그리고 저희 릴댄도 완전 부셨습니다. 아 레이 댐 저희 원샷 끝냈어요. 릴댄 장인. 아 맞아. 원래는 저희 칭찬 받았어. 저 두세 번 하는데 한 번에는 저희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좋습니다. 너무 완벽하고 재미와 감을 잡는 게임스. 확실한 걸 릴댄은 그 처음 초반 했을 때가 텐션이 확 나. 저번에도 뭔가 그 자연스러운 스무스한 게 있어야 돼. 뭔가 정해진 거에서 멤버들이 장난을 딱 쳤을 때 그 장난 솔직하면서 두 번째부터 알잖아. 예를 들어 동지머리 딱 세웠는데 여러분들 광고를 굉장히 저보고 합집 귀엽다고 했는데 그거 진짜 아팠습니다. 레알 아팠어요. 공주 사실 그거 맞아 맞았어. 그거 얘가 뜨는 게 제일 아팠죠. 제일 재밌게 뜨는. 난 이렇게 뜨는 없었지. 우리가 이렇게 뜨는. 아니 내가 그날 딱 아파서 여기에 접었는데 영상 보니까 딱 그게 지금 허는 형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허는 형한테 형이 제일 세게 때렸대. 난 이렇게 때려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머지는 세게 안 때려서 죽어버려서 그냥 애기처럼 하는 게 진짜 애기신거라며 애기신거. 그리고 다른 얘기긴 한데 달님들이 안무 너무 좋았다고. 아 그리고 이번에 어메이 떼서 유메키 맞아 누가 센트리랑 유튜브님이랑 맞아 유메키님이랑 같이 그 뭐지 뭐냐고 유튜브님이랑 챌린지도 찍고 디토 그리고 퍼포먼스 비디오 찍었잖아. 맞아. 블랙미러 이후에서 이번에. 그러네. 오랜만이네요. 블랙미러까지 해봤는데. 블랙미러 이후로 처음. 10년만. 1년만. 와. 블랙미러 1년이 됐어. 선배 치지 마. 진짜 1년 반 됐어. 와. 그 알아? 노트킹 곧 있으면 2년. 근데 얼마 전에 블랙미러 먹방이었어. 아마 6월 2일인가 4일에 먹방이었어. 아무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그 덤벼 활동 일대기를 훑어봤는데 히스토리를 열심히 살았네요. 우리 이번 활동도 역시 또 활동하면서 스카이다이빙 준비하고 사실 달님들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맞아 준비한 게 굉장히 많아요. 내일도 이제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참 아쉬웠죠. 내일 음방은 없지만 달님들을 위해 또 열심히 좋은데 워킹 아트입니다. 활동은 안 끝났으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럼 마지막까지 응원 열심히 해주세요. 지금 아쉬워하지만 안 돼요. 활동 안 끝났어요. 예. 미안. 그러면은 끝나요? 아, 에이, 와, 잠깐. 이게 우리가 모든 스케줄 다 말하니까 하나도 말 안 하면은 약간 미안해. 살짝 지금 제작진분들도 오해했어. ASC도 나왔어요. 아프스카. 야. ASC는 거의 홍타운. 저 이거 먹방 그 중간에 그 축하도 해주셨잖아요. 맞아 이거 먹방에 다 말해도 돼. 아니 나는 이거 먹방을 그냥 항상 조심스러운 게 나는 촬영을 진짜 직전에 하니까 그치. 알고 있는 거 너무 많은데 아직 나오지 않은 것도 많고. 자 ASC에서 그래도 ASC에서 그 제이미님께서도 또 저희 맞아 모니터링 열심히 해주시고 맞아 약간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좋았었어. 원어스 이거 먹방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그거 맞아. 어 그거 이거에 떴어. 원어스 이번 먹방 판 뜰 거라고. 난 모르겠다.
이게 그런 말을 하겠다. 어디까지가 나온 거 어디까지가 나온 거 편 나온 거 어떤 거 확실한 거 나온 거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어? 우리 그거 축하해 주신 거 안 봤어요 영상? 오늘 사랑합니다. 그거는 솔직히 처음에 네 명이 산 스케줄 중에 그게 다 보였죠. 네. 잘하신 거 알아요. 뭐 이렇게 치면 어? 재밌었죠? 네 명이서 열심히 에버라인 팬사 감사합니다. 애플뮤직 팬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키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의 친한 친구 사랑해. 자, 뭘까지 해봐? 지금 스케줄표 열어. 뮤직뱅크 음악적 이슈 인기가요. 더쇼 쇼챔 사랑해요. 아리랑 그리고 심플리 케이팝까지. 아 사랑해. 네이버 바이브 파이브 파티룸. 아 맞아 처음 봤어. 야 스케줄러 뒤져. 뭐라고? 아 뭐? 야 스케줄러를 한번 뒤져보자. 아 구석구석. 자 안무실 사용 가능 시간. 좀 축하해. 그리고 뭐야? 아 저희 일본 팬미팅부터도 찍었는데 작가님 감사해요. 뮤직비디오 찍어주신 자니브리스 감사하고요. 항상 우리 열심히 일해주시는 알겠다면 스태프분들과 사운드웨이브도 같이 헤메스 감사드립니다. 넌 이렇게 하면은 밝힐 때 다시 싹 내려가야 돼. 이도 PT 감사해요. 어? PT요? PT 없어요 이제. 아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 업데이트 안 된 것도 있으니까 막 읽으시면 안 돼요. 알지 알지. 우리 가족 원더게임 당연히 사랑합니다. 원시감 또 있나요? 그리고 원어스 라이브 체크 ANR 팀 감사합니다. 같이 앨범 만들어준 기팀 최고예요. 아 웃겨. 다 멤버에서 다 말한 것 같은데 지금 저 이쁜 영상 준비해 주신 스타일링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쁜 해 주신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 룰루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이번 컴백 때 더쇼에서 함께한 아이벡스 스튜디오가 그리고 저희 원어스 우리 도와주신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버블렉 테스팅 최고. 그리고 우리 함께 잘 못 자더라도 열심히 함께 해주는 우리 매니저님들 네.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가장 사랑하는 건 투모예요. 투모 아 이거 말하려고 했어. 네. 뭐다 네. 지나가면서 응원해주신 우리 원희들도 고맙고요. 아 그리고 공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열심히 뭐 공방이라서 굉장히 오랜만에 공방이라서 굉장히 힘들었어도 불구하고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팬마케팅도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만날 수 있게 봐주지. 아 너무 모든 저희 원어스 관련된 모든 제작진분들 그 팀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애초에 이렇게 땡큐! 이렇게 이정도면 야 솔직히 모든 1위 안 했는데 1위 수상조금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항상 저희를 뒷바라지 해주신 우리 이사님 대표님들 사랑합니다. 진짜 앨범이라 드렸었는데 이번 진짜 만나 찾아뵐 시간 없었어. 바쁜 바쁜 스케줄에 우리의 침대가 되죠. 스타디아도 고마워. 자동차 때까지. 아 얘기하다 되게 감사한 사람이 많네. 맞네요. 아 평생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네. 말 안 참 없지 여기서 말 안 했으면 맞아 여기서 이제 말. 저희 또 원스의 이번 덤벼 챌린지 참여해주신 모든 아티스트분들 감사하고 또. 이 정도 말했으면 찾아야 돼. 투맨들 얘기했는데? 아, 투맨들 얘기했고 투맨들은 당연히 뭐. 그리고 또 어떻게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이렇게 간 거? 투맨 친구들 중에 뭐 다른 이제 아티스트분들, 팬분들도 저희를 응원해 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도 감사합니다. 그 미래의 투맨이 될 분들 그렇죠 그렇죠. 미래 투맨 저희 생방하는데 저희 봐주신 다른 팬덤분들도 감사합니다. 아 맞아 맞아. 그리고 합동산호 같이 들어와서 그 본인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 무대를 같이 봐주시고 즐거워해 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래 써주신 피디님들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팬분들도 다른 팬분들도 보면서 되게 진짜 멋있다고 느꼈던 게 이제 합동산업 특히 하면은 여러 아티스트 분들의 팬분들이 한 세 분, 세 팀, 네 팀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바뀔 때마다 팬분들이 자리를 바꿔주세요. 맞아. 맞아. 이거 진짜 신기했어. 이게 진짜 멋있다고. 좋은 문화. 문화 그냥 팬분들 사이에서 바꿔주는 거 아니면 원래 그 시스템이 돼 있는 거야? 모르지. 그냥 팬분들끼리 약간 아 앞으로 와주고 보세요 이거 해주시고. 약간 배려 문화가 생긴 게 아닐까. 그치. 이게 너무 멋있었어요. 뭐 다른 팬
팬덤분들이 원해서 네. 잘생겼다고 얘기할 줄 알았어. 공개한테도 고맙고 마이크한테도 고맙고 야 그만! 맞아 요즘 마이크 자주 고장나는데 마이크들도 고맙고 진짜 고생했다 마이크들 맞아 그리고 마이크 이거 뭐야 이거 이빨 빠졌던 거 우리가 이빨 챙겨서 왔는데 실했는데 또 이게 또 과학하다 보니까 또 매번 마이크들도 아닌 거 하고 지금까지 한 20개의 마이크들을 보내온 거 같아요. 네 제가 이니어도 인연도 먹고 이런 그치? 멋진 팬 문화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좋지 않나. 그래요. 네. 이제 이만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스케줄 나와가지고 막 받고 아, 왔고. 아 근데 형 뭐 만들었어? 여기서 계속 소피스에 달려. 아 이게 뭐야? 야, 내가 새끼 손가락이 이거 하다가 이렇게 됐었어. 이게 안 되니까 이 형이 이거 잘 되죠. 아 이거 안 돼요? 아니 돼 되는데 잘 빠져 생각하고 새끼손가락 얘가 좀 자아를 갖고 막 야 그래서 안 빠져서 조금씩 이래 아 약간 내가 나 이런 거 같은 느낌 맞으신 아실 것 같은데 내가 할 때도 내가 아 이렇게 돼 얘가 아니 형 그래서 마이크도 이렇게 잡아 어 진짜 마이크는 왜 이 형 물 마실 때 이 안 돼? 엣지 안 잡을 때 아니 얘가 뭔가 자가 뚜렷하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비율성과 같은 게 있어 옛날에 아니요 얘 뭔가 좀 옛날에 공주 수업 받아서 그런 거 같아요. 애초에 내가 좀 작아 말 안 들어. 근데 이게 애들 말 안 들어. 손가락이 짧으면은 야, 보자 어떻게 돼? 보자 어떻게 돼? 잘하겠다. 어 다행히 그 잡아당기는 거 잘렸어. 다음에. 아 그래? 형밖에 안 돼. 형을 택배밖에 안 돼. 딱 완벽했네. 아 진짜 나 아 영상 나 아 진짜 영상 미쳤다 와 다시 그러면 톰오피스 네 하나 둘 셋 어떻게 한다? 네 오늘 포토 포토탑이다 오늘 포토탑이다 예 그래 이거 좀 우리 갸루 덤벼도 만들자 저희 덤벼 열심히 응원주는 어쨌든 덤벼 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그만 잡으러 가볼게요 잡으러 가고 네 잘 잡을게요 스케줄이 또 있어가지고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도 있어. 바이 자이제. 그럼 지금까지 원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사랑해요. 다들 고맙다. 그래 회사도 지금 여기 앞에 받아들이네. 자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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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야 돼. 사랑합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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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